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팬더의 창업주 레오 팬더와 공장장이었던 포레스트 화이트에 의해 설립된 뮤직맨은 생산학계 액티브 일렉트로닉스를 도입하여 업계 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음악사에 깊이 새겨진 스팅레이 베이스를 디자인하였으며 스티브 루카스, 에디 반 헤일런, 존 페트루치, 제이슨 리차드슨, 클리프 윌리엄스, 애덤 리바인, 믹 마스, 스티브 스티븐스 등 전설적인 뮤지션에게 끊임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해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뮤직맨은 135개국 이상으로 자신들의 악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기준과 혁신적인 디자인, 최고의 장인 정신으로 악기를 제작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현대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뮤직맨의 기타들을 2시간에 걸쳐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들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분신과도 같은 기타들입니다. 존 페트루치의 마지스티 6, 제이슨 리차드슨의 세븐스틴 컨리스, 스티브 루카스의 루크 3 BFR, 마룬 5 제임스 발렌타인의 발렌타인. 이렇게 네 대의 모델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이 뮤직맨 특집을 위해서 총 7대의 기타를 촬영실에다 올렸습니다. 네. 근데 7대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겹치는 디자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은총 씨랑 이 뮤직맨의 기타를 은총 씨가 시연하는 동안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해외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많이 인기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몇 가지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브랜드의 입지 자체가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좀 좁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제가 가장 오늘 크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클린톤, 드라이브톤, 디스토션톤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다라는 게 맞아요. 뮤직맨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뮤직맨 기타라고 하면은 앰프계 메사보계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뮤직맨이라는 기타는 굉장히 고급 악기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남고 있고요. 그 앞전에 이제 그 현영님께서 이제 그 설명글을 이제 읽어주셨을 때도 이제 거기서 나왔지만 저는 뮤직맨 기타를 칠 때마다 항상 뭘 느끼냐면 아 변하지 않는다. 이들은 변하지 않고 정말 지금도 악기를 신경 써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뮤직맨이 이제 팬더에 인수됐죠. 그 팬더 산하에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팬더 기타를 어쨌든 간에 뭐 독립된 브랜드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팬더를 보다가 뮤직맨을 보면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팬더가 너무 참 대충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거 자체가 뭐 오리지널리티의 방식이라면 모르겠지만 뮤직맨 오늘 이제 뭐 제가 또 7대를 쳐보면서 느낀 거지만 역시나 기타가 마감이면 마감 이 맞아요. 이 만듦새부터 해서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완성도가 굉장히 정말 높죠.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제가 지금 뭐 섹터 엔도서로 있지만 뮤직맨 제가 엔도서인 거를 잠깐 내려두고 나서 뮤직맨이라는 기타는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기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뮤직맨 기타를 치면 정말 치기가 연주하기 편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외에 그럼 소리는 어떠냐?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확실히 좀 많이 지금은 네. 내려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랑 되게 다르고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좀 드림 시어터의 팬들은 이 존 페트루치에 대한 충성도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존 페트루치만 그쵸. 파시거든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잘 팔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루카서 이제 모델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티브 루카서 모델이 한참 많이 팔렸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험싱싱의 EMG 네? 픽업 나왔던 그 모델이 진짜 불티나게 팔렸었거든요. 지금 그 기타들이 뮬에서 없어졌어요. 뭐 매물이 없어. 뭐 씨가 다 어디로 다 갔는지 뭐 외국으로 팔려나갔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안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활발하게 거래됐던 기타인데 지금은 이제 씨가 말랐어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디마지오 픽업으로 넘어오고 험엄으로 바뀌면서 아 소리가 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나
좋았고. 그리고 제임스 발렌타인 모델 같은 경우도 제임스 발렌타인이 그 텔레캐스터를 되게 네, 좋아해요. 근데 이제 뮤직맨이랑 하면서 그 텔레캐스터의 컬러감과 요거를 살려가지고 노란색에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스러운 그 사운드를 내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클린톤부터 해서 드라이브톤도 되게 팝적이고 재밌는 기타죠. 그리고 이제 뭐 실현 기타 뭐 역시나 네. 뭐 아까 치면서 느꼈지만 아 이게 정말 뮤직맨이 기술력이 좋구나. 뭐 이 저음 나오는 것부터 해서 이 기타 마감이라든가 치던 기타가 치기 편하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7연 기타 연주를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7연 잡음? 그러니까 뭐 줄이 많아져서 어려워진다라기보다 일단 이 잡는 거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힘든데 뮤직맨은 역시나 항상 넥감은 정말 최고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뮤직맨은 정말 이 넥감이 최고인 기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오늘도 느낀 거는 역시나 뮤직맨 기타는 좋다. 뮤직맨은 역시나 명가고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이 잠깐 까먹고 있을 뿐이지 뮤직맨은 그냥 최고의 기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완성도와 뮤지션에게 주는 음악적 영감 그리고 신뢰도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수한 모습을 우수한 점수를 받아갔던 뮤직맨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뮤직맨 특집 이어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